해봅니다. 오늘은 강판으로 무채를 한번 쳐서 무생채 나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전에 저한테 이제 강판을 한번 소개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. 제가 하도 안 해드려서 그분 혹시 그동안 기분 상하신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. 자, 구독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판으로 채를 쳐서 무쳐놓으면 너무 곱대요. 너무 부드러워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. 자, 이렇게 보면 모양이 좀 틀리죠? 요 모양은 네모 모양으로 각이 졌습니다. 구멍이. 근데 요거는 반달형 모양입니다. 그래서 네모나게 썰리고요. 요거는 반달 모양으로 채가 썰리기 때문에 좀 곱게 썰립니다. 그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지나가겠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이제 채가 이렇게 각이 져서 나옵니다. 자, 물을 제가 한 500g만 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. 좀 길게 할게요. 이렇게. 자, 이 정도에서 포기하겠습니다. 요게 제가 좀 자주 쓰는 채인데요. 요게 아주 옛날 시골에서나 볼 수 있던 그런 옛날 물건 같잖아요. 요 고운 채. 좀 촘촘하거든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는 것. 양파나 뭐 생강 가는 것. 이게 좀 굵은 채.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굵은 구멍으로 하셔야지 이게 굵게 돼요. 여기 지금 가득 찼습니다. 이거 한번 묻혀볼게요. 여기다가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고춧가루부터 넣고 주물러서 뭐 색깔 내도 되는데요. 그냥 바로 다 한번 넣어볼게요. 두 스푼 넣어도 되고요. 조금 더 빨갛게 드시고 싶으면 세 스푼. 다진 마늘 반 스푼. 자, 의아스럽지만 진간장 한 스푼 듬뿍 10ml 넣겠습니다. 여기는 새콤달콤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식초를 새콤하게 하려면 세 스푼. 자, 한 3스푼 넣고요. 여기다 소금으로 간을 하거든요. 반 스푼 넣고요. 그냥 이렇게 휘휘 저어주고 있습니다. 이 강판으로 채를 써면 균일하게 채가 써져 있잖아요. 그래서 크게 많이 굵은 건 없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휘휘휘 젓듯이 이렇게 묻히시면 돼요. 참기름 한 스푼, 대파 한 반 뿌리만 넣어서 묻혔습니다. 그리고 통깨. 자, 이렇게 강판으로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너무 고운 강판 구멍을 하지 말고요. 조금 굵은 구멍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다 됐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무생채 해서요. 무생나물이랑 같이 이렇게 밥 비벼서 드시면 최고입니다.